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이 메일로 카페 회원분이 한명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지금 다니시는데 어셈블리를 하는데, 이거 볼트랑 너트를 체결을 하는데, 이걸 길이가 맞아야겠죠, 여러분. 너무 길어도 안 되겠고 너무 짧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이제 여기서 배치해서 여러분 불러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그럼 이 안에 이제 규격품들은 다 들어가 있죠. 국제표준 규격은 다 들어가 있어요. KS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부터 해서 뭐 일본, 독일 전부 다 이제 모든 품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전 세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볼트가 조임새 있겠지.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ISO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국제표준, 뭐 JIS는 일본 규격이죠. DIM은 저기 독일 규격인 거 그럴 거예요. 많은데 이제 뭐 이게 고르면 얘네들이 고를 때뭐 이게 길이를 물어봐요, 여러분. 아무튼 찍어볼게요. 좀 걸리죠, 여러분? 지금 모델링 좀 복잡해서. 어라? 다시 해볼게. 검색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나라 거 합시다. KSB, KSD, 여기서 막 던져볼게요. 물어보죠. 그럼 저거 우선은 이제 M 몇 자리인지 우선 골라야겠고, 얘는 큰 것뿐이 없죠. 다른 거 그럼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사에 여러분 길이까지 어차피 표준 길이 있죠. 이제 규격품이 있을 건데, 이거를 60으로 했다가 길면 바꿔야 되고, 70으로 했다가 이제 70으로 했으면 길면 바꿔야 되고, 60으로 했는데 짧아서 모자란다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겠죠. 그게 귀찮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위에 상사한테 물어보기는 눈치 보이고, 아니면 상사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동으로 된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동으로 할수 있는 거. 그럼 아주 국가시험 따봤자 어셈블리 모르고 회사 취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국가시험 건 간단한 거뭐 동력이나 치용구 모델링 할줄 안다고 회사 가가지고 이래야지 이래가지고 전혀 이제 어셈블리 하라면 손도 못 대죠. 국가시험에서는 어셈블리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셈블리 같은 거는 배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회사 들어갈 때뭐 설계 쪽으로 가실 거면. 어셈블리라면 이게 뭐 솔리드웍스든 뭐 카티아든 개념 자체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셈블리를 한 개라도 배우시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세요. 개념이 똑같다니까.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모델링 하는 기법이랑 뭐 모델링 자체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렇게. 다 똑같아요. 우선은 자동으로 하실 거면 여러분 설계에 가셔가지고 볼트 연결이라고 했죠. 볼트 연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경우는 동심이에요. 동심 하신 다음에 시접 평면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 참조, 한마디로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데, 이 구멍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는 어디까지 할 거냐. 종료를 이 뒷면에 있죠. 뒷면이 종료죠, 이렇게. 종료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스레드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스레드는 IS 매트리 프로파일 했으니까 이걸로 한 다음에 우리가 조임새 추가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볼트가 원래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뜨죠. 왜안 뜨냐면 이제 지름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딴건 필요 없는데 얘네들 여러분들이 구멍 가공한 지름 크기는 아셔야 돼요. 저는 6mm였거든요. 6mm. 6mm로 가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임새를 눌러 보시면 뜨죠. 왜냐면 6mm가 맞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저 구멍 가공할 때 중요한 거지. 저기 몇 mm 들어볼 건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이 있죠. 얘네들 같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이런 류의 볼트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접시머리 나사 비슷한 거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이게 런치, 육각 런치로 꼽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볼트지.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우선은 얘네들이 딱 맞는 것만 찾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걸로 했어요, 여러분. 이걸로 했는데 이렇게 뭐 12mm라고 길이가 12mm라고 나오죠.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뭐죠? 이건가? 이걸로 바꿨는데 이제 얘는 M6 곱하기 30분이었죠. 그럼 이게 뭐 제일 작은 건 그럴까요? 한마디로 맞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트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걸로 할까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여기서 또 자동으로 또 얘네들이 자동으로 또 길이를 맞춰줘요. 규격품에 맞게. 만약에 조임새가 들어간다. 너트겠죠, 여러분? 너트. 요 위에는 안 하는 거, 요 위에 칸에는 안 하는 경우가, 왜냐면 요 위에 칸 하면 요쪽에 너트가 들어가요. 양쪽 다 너트가 들어가지. 밑에 쪽에 넣을 거면 세 번째에 넣으시면 돼요. 아이고, 사라졌다잉. 다시. 시작. 평면. 농심. 여기 끝이죠. 끝. 6mm. 세 번째, 와셔를 넣을 거면 이런 와셔를 해주시고, 안 넣으실 거면 안 고르셔도 돼요. 안 고를 거면 여기서 바로 그냥 너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맨 밑에서. 너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죠, 여러분. 저는 요걸 쓸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규격품에 맞게 알아서, 길이는 규격 길이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적용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볼트 연결로 돼가지고 얘네들이 조립이 되죠. 그럼 규격품 열리 여러분들이 이 길이에 맞게 막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얘도 뭐 크다 싶으면 다른 볼트로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데면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되죠. 밑에 하실 거면 또 따로 이제 할 필요는 없고 얘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접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저기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컨트롤 부여하신 다음에 접선으로 조립해 주시고, 만약에 반만 있다 그러면 이 반 나눈 거는 그냥 밀어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밀어 하시면 다 볼트 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 볼트 연결 설계 볼트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측에 다녀보시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홈페이지 주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